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클라시코 TV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네, 특별한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요. 네, 저희가 연주회를 기획하고 있잖아요. 네, 베토벤 네, 250주년을 맞이해서 탄생 250주년 맞이해서 저희가 위대한 유산 베토벤 32개 소나타를 만나다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연주에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 연주를 하거든요. 네, 쇼케이스 근사하죠. 쇼케이스라고 하니까 좀 약간 BTS 아니면 뭐 인피니트 이런 좀 아이돌 스타가 하는 좀 연주회 같은데 그죠? 그걸 위한 좀 앨범을 내기 위한 좀 그런 쇼케이스 연주회 같잖아요. 예. 클래식도 쇼케이스를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쇼케이스 연주를 하는데 이건 좀 살짝 맛보기 연주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주는 사실 9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쭉 계속됩니다. 금호 연세에서.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아이펙, 그 연주 홀에서, 네, 예술의 전당 있는 근처에 남부 터미널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연주회를 하거든요. 네.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네, 그때 저희가 미리 연주회를 하고 그 연주가 유튜브로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주회를 오시면 더 좋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연주회 제한 인원은 한 20명 정도로 저희가 꼭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요. 연주 사실 라이브가 사실 더 좋죠. 연주는 사실 라이브가 더 좋아요. 20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연주회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밍에 이제 댓글 부대가 필요합니다, 사실. 네, 댓글 부대.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클래시코 TV에서 이벤트 준비했는데 이벤트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제 그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이벤트 선물을 기다렸어요 오늘까지. 그래서 영상을 좀 선물을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선물이 도착을 아직 안 해서 택배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미리 먼저 이벤트 먼저 하고 선물은 택배가 오는 대로 제가 또한번 영상을 올릴게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좋고요. 네, 페이스북도 좋고 어떤 SNS든 좋습니다. 네, 블로그도 좋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SNS에 저희 그 연주회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인증이죠, 사실. 저희 연주회 사실 홍보를 하기 위함이니까, 그거에 대한 연주회를 이제 태그를 달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저희 이제 위대한 유산, 그쵸? 베토벤 32개, 피아노 소나타를 만나다. 그거에 대한 어떤, 포스터든, 제목이든, 그런 거를 다좀 태그를 달아주시고, 본인의 SNS에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거를 해서, 이제 해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태그를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인증을 했다고 이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가 20분 선정해서 저희가 베토벤을 위해서 저희 그 시안이죠. 저희 시안으로 저희가 에코백을 만들었어요. 네. 베토벤 하우스에 있는 그거보다 100만 배 정도 예쁘게 100만 배 정도 예쁘게 저희가 저희만의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예, 저희 시안이 되게 제가 그 시안에 대해서는 저희 연주 때 쇼케이스 때 제가 그 시안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 시안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네, 공개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정말 의미가 있는 에코백을 저희가 20분 해서 20분한테 선물. 또 하나는 저희 클라시코 TV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잖아요. 네,
또 저희 기획사가 또 클래시코 예술 기획인데 저희 로고가 상당히 예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로고가 되게 예뻐요. 음표도 있잖아요. 그쵸? 빨간 색깔. 저희 로고로 되어 있는 에코백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정말 탐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에코백도 20분. 네, 저희가 과감하게 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달아주시면 돼요. 네, 태그를 달아주셔서 저희 이제 홍보를 하는 거니까 많이 클라시코 TV도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저희 베토벤 연주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라고 저희가 이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뭐또또 있나요? 네, 많이 좀 홍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유튜브 이제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간 댓글 누가 많이 달아주시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해갖고 저희가 총 40분. 네, 맞네요. 상당히 많은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사실 그 쇼케이스를 사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사실 외부에서 하고 싶었어요. 바깥에서. 그래서 바깥에서 정말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많은 분들 지나다니실 때 저희가 이런 베토벤 연주도 홍보도 하고 싶었으나 이렇게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실시간으로밖에 여러분들한테 뵐 수밖에 없어서 너무 좀 아쉽죠. 네.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비록 BTS는 아니지만 많이 봐주시고 또 이제 사실 연주는 본 연주가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만의 어떤 특별한 연주를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이 연주회를 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는지 사실 연주회 오면 연주자가 절대 말안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피아노 소리만 들리고 말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쇼케이스 연주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주자가 말을 해요. 네, 연주자하고 얘기하는 토크가 있고 또 사적인 얘기도 살짝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토벤의 사적인 이야기, 연주자의 사적인 이야기, 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주에는 네, 광복절인데 광복절이 또 그날 75주년이에요. 네, 베토벤은 탄생 250주년이고, 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저희 에코백이 도착하는 대로 또한번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네, 영상은 자주 올릴수록 좋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 예쁜 에코백도 곧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